그쵸, 일주일 맞네. 금방 맞잖아요. 5일 일주일 아니라서 그래. 5분 이틀씩 사는 거. 아, 그러네. 우리 찬성하시죠. 네. 나 완전히 어제 놀다 온 줄 알겠어. 그 뭐 해변가에서. 자, 우리 213장.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오늘 또 마지막 예배 메시지예요. 땅끝의 증인과 주 예수와의 재림. 땅끝의 증인과 주 예수와의 재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겠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모형의 나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있죠? 주권, 사람, 영토.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죠. 이 세상의 나라는 주 예수와의 새 예루살렘 성, 천년의 왕국을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서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미국 시민권, 뭐 독일 시민권, 한국 시민권. 이 시민권은 바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인생들이요, 현실적인 거, 세속적인 거 보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알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인적 그리스도와 참 성전의 기둥이 되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이게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결론. 결론을 향해서 창조 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론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아가 오시기 전, 오신 이후 그걸 나눠가지고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요 다 영적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세 시간표, 어떤 사람은 근세 시간표. 지금 현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성의 마인드는 중세, 영성의 마인드가 근세.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도 별로 관심 없어요. 첫째, 부활이 뭔지, 마지막 부활이 뭔지, 변화가 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고 천국. 그러니까 이거는요, 천년의 왕국 이후에 있어질 최종적, 아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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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영적인 세계만 남아질 그때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영성의 시간표가 달라서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실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동기부여 받으셔야 돼요. 언약화 되어야 해요. 원색적인 언약화 되어야 해요. 현장화 되어야 해요. 안 되면 놓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나중 된 자가 먼저. 그거는요, 그 이전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실 겁니까? 요구합니다. 야, 아주 침누자죠. 요구해야죠. 왜 요구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부끄러워요. 제가 뭐라고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취적으로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아시죠? 이 말씀? 예. 네. 좀 확립이 많이 되셨습니다. 자, 세상이 새롭게 돼요. 돼요.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근데 그 영광의 보좌가 어디인가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뭐 이 땅이다 저 땅이다 뭐 5m 차이, 10m 차이 뭐 거기까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영원한 거에 비해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니까. 근데 의미는 있죠. 의미. 내가 이런 땅을 밟고 다니고 있구나. 의미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와의 재림을 맛볼 사람은 맛볼 것인데 어떻게 응답을 누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한테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인자가 예수와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에게 열두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인 것은 이스라엘 개의 첫째 부활 변화자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당연히 흰 무리의 수단수가 들어가요. 같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계복음화합니다. 누구나 다 세계복음화하지만 이제 주류가 있는 거죠. 주류. 그래서 지금 복음의 방향이 서진하고 있어요. 색깔 자체가. 근데 여전히 이 성령의 강림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정치적 독립을, 회복을 묻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때와 시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니까 너 관심 두지 말고 네 할 바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8절 말씀 묵상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시작이 끝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끝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아를 죽여버렸죠. 2000년 동안 방랑생활했죠. 700만 명이 죽었죠. 그것도 현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우, 저는 믿음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언약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막 한 구절 한 구절만 묵상하지 말고 좀 챕터별로 좀 읽어보세요. 챕터, 단락별로. 그럼 다 이 스토리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와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체험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되 또 플러스 해주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마음을 알아요. 아유 언제나 내려오실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와의 재림을 맛보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관리 잘하셔야 된다 이거죠. 손해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주님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마음 상태 아니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때 하늘은 바로 우라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상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아가 영으로 올라가셨나요? 영생의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영생의 몸으로 내려오십니까? 영으로 내려오십니까? 영생의 몸으로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면 그 영생의 몸이 되신 우리 주 예수아가 참 성전이신데 그 성전의 기둥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 있는 거고 언약화가 있는 거고 현장화가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 현장화의 응답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영접사역, 제자 재생산, 교회 개척운동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루디아처럼 순종할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야손처럼 순종할 것이냐 이겁니다. 아, 야손이 사도 바울이었나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었나요? 네.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했어요. 영의 세계를 전달했어요. 유형교회는 평신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응답 아닌가요?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가 세웠나요? 네. 리더십으로 제자로서 바울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마가 현장에서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120명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좀 뭐 세상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봐요. 마가는 여튼 그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세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네. 무한대한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응답이 돼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의 다락방이 아니고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꾸준히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 3분 기도하시고요. 한 분 한 분 마무리 기도. 마무리 기도는 2분 안으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도구하는 시간 아닙니다. 마무리 그냥 기도. 감동대로 1분 안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합심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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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주 예수와의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세계를 온전히 침노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신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땅끝에 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신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하여 신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무한대한 영광만 얻으시며 증인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이시여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재생산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장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제자 재생산 아버지 선교제자 재생산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의 소원 속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서리를 쌓으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령히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와의 보좌에도 함께하는 영광이여 아버지의 참성전에 기둥되는 아버지 성전도 될 수 있도록 신령이여 신령이여 종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샤탄 마귀한 영귀신들의 시뢰가 저 그리스도의 영들의 시뢰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라 성령의 불로 보이사라드라 결박받으며 깨어지고 하느니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부터 저 불못에 떨어졌느니 보이살라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기의 연장 속에 모든 민족의 연장 속에 모든 나라의 연장 속에 모든 지역의 연장 속에 천만 천군 천사 천만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야 조시옵소서 인도하야 조시옵소서 우리 홍정우 집사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일 가운데로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 뿌리 내려서 주님의 정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정말 성령의 불로 아버지 불살라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한국 돌아가서도 우리 승리의 발걸음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응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이제 오늘 헤어지면 앞날에 오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 앞에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한 길로 떠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예배자가 되는 아버지의 준비된 사람으로서 또 준비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아멘. 사랑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향취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봅니다. 그 반자취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반자취를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님을 증가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 다시금 가는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새롭게 해주시는 아멘. 각 나라에서 각자 위치에서 주여 주님의 핏값을 인생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아버지 영광의 도구 삼아 주셔서 오히려 이방인된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 택하신 특별히 선별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나가 땅 중앙 땅 끝까지 나가서 아버지 복음 선포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지역을 아버지 밝게 하시고 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사가 메시아인 것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있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였사온데 그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아버지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더 듣고 우리 목사님 빼곡을 통해서 더 듣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들이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아를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그들의 후대들이 주 예수아를 섬기며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이기는 자 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각 현재 위치에 와서도 이 마음으로 현장에서도 영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 더욱더 이 지역을 품으며 또 저희들이 다시금 이 지역에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아멘.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남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세상 중앙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와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재림하실 터인데 세례와 요한은 예수와의 초림을 준비한 전도자였지만 우리는 주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며 새 생명을 살려내며 그들도 또 우리도 첫째 부활 변화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영접운동과 절대현장 전도제자 재생산운동과 예수와의 천만교회 개척 재생산운동이 펼쳐져서 곳곳에서 총체적인 언약화, 전인적인 현장화와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찾아지고 만나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천만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시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의 영들아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에 불러 불살라지지어다. 결박받음이 으깨지고 완전히 막 샤리 날지어다. 화감동 역사 어디나 하늘나 주 주의